임용결격자에 대한 퇴직급여 청구권이 인정되느냐? 결론부터 기억해야 돼요. 안 된다. 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이런 퇴직급여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법인 민법상, 근로기준법상 이런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서 인정이 된 민사 판례는 있어요. 어쨌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는 공무원 신분을 가졌던 자에게만 인정돼요. 그런데 임용결격자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공무원의 법적 지위가 발생한 바가 없어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니까. 그래서 공무원 지위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자이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조금만 더 보면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은 무효죠. 처음부터 효력 자체가 없어요. 근데 퇴직 발령 통지를 했다면 얘는 단순 사실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의 효력이 취소사유였다면 퇴직 발령 통지는 얘는 직권 취소의 성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봉급은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동력 제공과 동시 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급여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만 간단간단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결격자의 대외적 효력은요,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상 공무원 이론입니다. 이거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조항이 아니라 이런 임용결격자의 대외적 처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